아유,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우리 삼식이 부모님하고 우리 한식 부모 참 얘도 열심히 하죠.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보니까는 좀 빠른 노래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 조금 조용한 노래 한 곡 해도 될까요? 네. 좀 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꽃길이라는 노래 한 곡 해볼게요. 괜찮죠? 네. 참 제가 부르는 동안에 듣기 싫으면 귀때기를 잠깐 막고 계시다가 노래 끝나면 딱 그냥 박수 쳐주시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아니. 긴 것들이 하다가 쬐끄는 게 나오니까 놀라서 그래요? 표정은 왜 그래? 잘한다고. 예, 열심히 할 테니까 예, 이쁘게 봐주세요. 싫어요 난 못 가요 비가도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괜찮아요? 잘하네. 잘해요? 엄마 입맛에 맞나봐요, 내가. 하기 잘하네. 뭐, 솔직히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때가는 것이 이 정도 하면 뭐, 목소리 괜찮은 거지 뭐, 더 나올 데가 어디겠어, 그죠? 나와봐, 나와봐. 그니까, 더 나올래도 나올 데가 없네,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목소리 나오면 잠깐 한 거지 뭐, 그죠? 내가 진짜, 이 경상도 우리가 전국으로 다 다니거든요? 경상도에서 가서 공연을 하는데 어떤 면제 드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쪼개난 게 참 잘한다. 에? 무슨 이렇게 목소리가 까락까락하게 나오냐. 그래도 뭐, 주현미나 뭐, 그, 뭐요, 김용님이 이런 애들보다는 못하지만, 현숙이보다는 좀 낫다, 이 아버지. 현숙이는 이제 노래 잘하는데, 그래도 쬐끄만 몸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래도 잘 봐주시는 것 같아, 그죠? 불현님 한 곡 할까요, 그거? 유동기가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이런 노래 괜찮아요? 거래처는 어디 가셨어요? 거래처가 뭐냐? 아 몰라 그래. 짝짓기 하는 사이, 짝짓기 하는 사이. 아 그래요? 아. 난 이렇게 두 분을 이쁜 커플들 보면은 막 어우 너무 이뻐 멋있어.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참 이쁜 사랑 하시라고 노래 한 곡 해드려도 될까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두 분 행복하세요. 박수 한번 쳐. 노래 제목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 괜찮죠? 도련님 한 곡 할게요. 그래도 한 군데만 이사하면 싸가졌다 그러네. 군대 군대 이사를 해야 되지. 죄송해요. 다리가 짧아서 그냥. 오시는 나라 내 가슴에 저만한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괜찮죠. 너무 잘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보다 그래도 엄마가 그냥 그래도 수준 너무 높으신 거네. 잘한다. 아, 잘하긴 잘하는데 그냥 개털인데 앵글도 안 나오고. 아까 그냥 밀리투비 계속 했었어야 했는데 영양가 하나도 없었지. 그러니까 간통을 갖고 나오라니까 영양가가 없잖아. 뻔하는 게? 나 그럼 진짜 물건 같은 거 안 팔아도 되겠다. 어, 신나게 불러봐. 신나게. 아니, 이런 거 안 드셔도 되는 거. 대학 나오셨는 것 같아요, 그쵸? 고맙습니다. 아, 이런 거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네, 그러면은, 예, 예, 요번에는, 하우, 그냥 조금, 조금, 우리가 항상 거의 한 5, 일을 하면은 한 5일 정도도 못 쉬고 계속 풀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올해는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공연이 뭐 없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몇 군데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 쉬었었는데, 오늘 세상에 못 그냥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막, 좀,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막, 노래도 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제목도. 그래서 10분 내로! 10분 내로요? 아, 그 노래 좋아하세요? 이런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 혹시 언니 반은 없지요? 없죠? 미안해. 그래, 그러면 10분 내로. 10분 내로. 네네네. 그러면은 10분 내로 한 곡 할게요. 한 분 내. 손님은 지구석으로 다 가는 것 같고요. 그냥 노래 하나도 불안해서. 네. 어? 몇 시야? 9시. 아, 그래? 자, 그러면은 10분 내로 한 곡 갈게요. 10분밖에 안 됐어. 10분밖에 안 됐어? 아유, 오늘 때우려면 힘들어 죽겠네. 나 조금만 할 테니까 북들 국가님이 조금 하셔요? 좀 때워요? 별이 일이 오노와 아직 뭐 어차피 뭐 개설 된거 못가지 엄마랑 노래는 하자. 노래 한 곡을 하는데 예예예 우리 별이가 그냥 태교를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조금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예 방송 보셔서 알죠 저희. 이동면은 뭐 텔레비가 안 나오나? 잘? 네, 저희가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에서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별이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또 우리 가족을 많이 보셨는데 이제 사실은 원래 인간극장을 저희가 이제 2부로 다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제일 또 요번에 사랑의 가족 2를 또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이 애기 때문에 해갖고 태교를 저는 솔직히 뭐 맨날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태교가 그냥 뭐 클래식 뭐 이런 잔잔한 노래 그런 걸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맨 난타하고 제가 애기 날 한 달 전까지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태교 맨날 음악 노래소리로 태교가 돼가지고 북장도 난타하는 것도 되게 좋아. 그래서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춥니다. 예, 그래서 일단 춤 한 번 추란다. 잉크 우리 별이 잉크 한번 합시다. 잉크? 잉크 별이 잉크? 잉크?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촬영 경연 노래 한 곡 10분 알고 있어요. 우리 별이 여기 아프리카 방송 보고 이모부 안녕해. 텔레비전 아프리카 방송 이모부 보고 계시니까 안녕 그래 안녕 인사해 응. 음악 주세요 자기 경례 Thank you.
애미가 이뻐가지고 애기도 이뻐요? 이마가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이마가. 그러면은 다시 해야 돼. 아니 그리고 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 사모님께서는 꼭 자꾸 저 할 때마다 주저요 그러지 마셔요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만 했더니 고맙습니다. 아, 야 조용한 거 할래. 이 시끄러운 거 하니까 너무 막 꺼지는 거 같아. 이제 내가 조용한 거 해봐가지고 팀님 몇 명 오면은 우리 같이 난타하고 몇 명 안 오면은 합쳐가지고 좀 긴 거를 불러야 되겠어. 우리 북돌이 분바가 이제 조금 하시면 되겠네. 비비각시? 비비각시를 비비각시 괜찮을까요? 네. 10분대로 신청하신 언니 이 노래 아셔요? 비비각시? 들어봤어요? 이 노래 괜찮아요. 내가 이제 올해 음반인데 새로 신곡들을 다시 바꾸고 있는데 제가 할 노래 어? 빨리 대보래. 그냥 오늘 우리 별이가 제일 저기 한 것 같아. 일단 제일 많이 벌었어. 그냥 비비각시 한 곡 갑시다. 올라와 추억 I'm sorry.
맛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식점에서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드시면 저래 팁도 주시고. 아, 이런 거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 진짜. 참 많은 술이에요. 내가 사실 이제 그래도 이제 시간도 조금 안 남았고 또 우리 지금 서 계시는 분들도 사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보니까 저희 공연하는 분들만 아홉 명이에요. 9명. 그러다 보니까 예, 한 사람씩 우리가 아까 나르서부터 했는데 한 사람씩 이렇게 하는데 오늘 다 했는데 우리 북돌이 분반님이 마이크도 못 잡아보셨어요. 그냥 우리가 친구가 많아가지고 예, 저희가 근데 원래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원래 이제 작은 거 우리 예, 하고 우리 상식이 분반하고 예, 한 다른 우리 팀인데 네, 이제 다른 또 우리 나금비 선배님 우리 팀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토요일 날 행사가 원래 있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이게 여기에 이 행사를 또 하면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떼거지로 그냥 아홉 명이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늘은 첫날이라 이렇게 손님들이 조금 이제 오셨다 가셨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잠깐 지나가다 보시고.